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입니다 꽝꽝꽝 제가 손질을 해왔고요 이거는 채끝 한우 채끝이에요 어떻게 손질을 했냐면 자 3.5kg 일단 해동지로 한번 아 진짜 예쁘다 와 그리고 제가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웻 웨이징? 그거를 목표로 한 건 아니고요 영상을 빨리 찍어야지 하면서 못 찍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숙성 거의 안 하고 먹었을 때도 먹어봤는데 오늘 대체 무슨 맛이 날지 구워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구우면은 또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대파도 이제 너무 행복해 근데 저는 약간 덜 익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뭐 파채, 명이나물, 쌈장, 후추, 소금, 와사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막 두근두근 떨려요 이게 전기팬이라서 불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그리고 현미밥도 준비했어요 버터도 준비했는데 숙성이 되니까 고기가 진짜 치즈 버터 향이 확 나더라고요 거의 한 3-4주가 냉장고에 있었거든요 제일 그 차가운 칸에 그리고 냉장고 열지도 않았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12시 12분이에요 근데 숙성고기는 조금 더 익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즙이 빠지면서 진한 녹진한 맛은 남아있는데 자칫하면 질길 수 있대요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와 미쳤다 고기 맛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 치즈, 버터 막 이런 맛이 확 나요 이거는 후추, 소금 찍어서 미쳤어 미쳤어 이번엔 명이나물 싸서 먹어볼게요 근데 확실히 조금 더 익혀 먹어야 더 고소한 맛이 확 나요. 구운 마늘하고 한국인의 밥식. 저는 진짜 밥이 빠지면 서운한 것 같아요. 파채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어서 썰어버렸어요. 그냥 느끼할 때 같이 한 입씩 먹으려고요. 아 또.
요것들은 그 밑에 있던 애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원픽은 후추에 찍어 먹는 거. 와사비하고 명. 자, 이거 먹으려고 메이크업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피부만 하고, 머리도 그냥 옆머리만 누르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는 고기가 더 중요해. 막 이러면서. 제가 3.5kg 고기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숙성해가지고 수분도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kg 정도 먹었었어요. 그 탄수화물 왜 이렇게 땡기죠? 작은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얘가 뭔가 육향이 더 진하다. 와, 집에 냄새 다 배기겠는데? 방문 닫아놓을걸. 괜찮아. 하누니까. 아니야, 지금이라도 닫고 올게요. 집 안에 연기를 생각을 못했어. 진짜 바보 같죠? 고기 먹을 때 생마늘 안 드시나요? 전 좋아요. 근데 생대파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더워져.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살치살을 맘 놓고 이렇게 먹겠어요? 형, 고마워. 너무 잘 먹었어. 아니, 잘 먹고, 아니, 잘 먹었어.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명이랑 쌈무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내일 또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치즈 맛이 나죠? 카메라도 과열되고 나도 과열되고.
향후 채끝 먹방을 해봤습니다. 향은 약간 우유, 버터, 아니면 치즈 향? 막 이런 게 났었거든요. 근데 구우면은 버터 향보다는 약간 치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친한 형이 선물로 이렇게 한우를 줘가지고 이렇게 먹방을 찍었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